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핏박스에 새로 추가된 이 애드리피터 앵커라는 거, 이 부분의 활용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뭐 도형을 하나 그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얘한테 이제 얘를 적용을 해서, 얘를 적용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리피터가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얘한테 이펙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앵커로 쓸 레이어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선 첫 번째 강좌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다른 너를 이용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얘한테서 이제 이렇게 너를 지정을 하면 얘가 이제 앵커의 위치가 됩니다. 리피터에. 그래서 요 리피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앵글을 돌리면 이렇게 얘가 이제 앵커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얘의 트랜스폼과 좀 연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왜이 자기 자신의 트랜스폼과 연결해서 쓰면 좋은가 하는 점은 리피터의 앵커가 이렇게 따로 있다면 아직도 이 쉐입 레이어의 트랜스폼의 앵커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로테이션을 돌리면 또 여기로 돌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되죠. 지금 이 쉐입 레이어의 로테이션을 돌리면 그죠? 뭔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죠? 나는 분명히 앵커를 여기를 쓰고 싶다고 했는데 얘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아예 좀 이렇게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얘의 트랜스폼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쓰는 게 아니고요. 너를 쓰지 마시고 자기 자신 걸 쓰세요. 그냥 자기 자신 거. 그러면 얘의 포인트, 얘의 앵커 포인트를 씁니다. 위치 값을. 자,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내가 아까처럼 여길 기준으로 리피터의 앵커를 맞추고 싶다 하면 이 팬비하인드 툴로 그냥 옮기면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제 이 리피터의 앵커는 이 레이어의 앵커와 동기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앵커의 위치가 리피터의 앵커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사용한다면 좋은 점이 이 트랜스폼의 로테이션을 돌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그죠? 왜냐하면 얘의 앵커와 이 리피터의 앵커가 동기화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 내 마음대로 이 레이어 뭐 옮길 수도 있고요. 원하는 곳에 가서 뭐 회전도 시킬 수 있고 뭐 스케일도 시키면 여길 기준으로 스케일이 커졌다 줄었다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리피터, 뭐, 내 마음대로, 얘도, 뭐, 12도 해볼까요? 그리고 얘는, 360 나누기 12 하면 알아서 맞춰 들어가겠죠? 요렇게. 그래서 혹시라도 앵커 위치 바꾸고 싶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팬비하인드 툴을 이용을 하면, 가장 좋고요. 팬비하인드 툴로. 아니면 이제 얘의 앵커만 움직여도 됩니다. 포지션 움직이면 당연히 포지션에 앵커를 달고 움직이니까 그냥 레이어 이동하는 거랑 똑같고요. 얘의 앵커로 움직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좀 차등이 생기겠죠. 앵커만 움직이면. 그죠? 차등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차등 없이 옮기려면 팬 비하인드 들어가지고 이동을 시키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다시 0으로 돌릴게요. 어때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뭐 얼마든지 내가 혹시라도 이런 작업을 하다가 혹시라도 나는 뭐 얘를 기준으로 앵커의 중심을 써야 된다 그러면 뭐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바꿔주면 돼요. 아주 쉽죠? 바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자기 자신 거를 이렇게 트랜스폼을 동기화시켜서 사용하면 또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장점. 이 트랜스폼의 로테이션이나 뭐 스케일이나 뭐 포지션 이런 거를 움직여도 전혀 왜곡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걸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별도의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예, 뭐 얘한테 애니메이션을 잡아도 되고요. 어쨌든 새로 추가된 애드리프터 앵커라는 이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방법, 그거를 좀더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잘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